청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지생요람 두 분에 나와 있고요.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금주를 만드는 방법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증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굶주려 생긴 부종을 빠지게 하는데 신면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찰 볏짚을 진하게 다리고 즙을 걷어낸다. 2. 불나무 껍질을 넣고 다시 달려 1-2차 끓인다. 3. 식으면 항아리에 넣고 누룩가루를 알맞게 넣는다. 4. 이튿날 쌀죽을 뿌려넣고 익힌다. 5. 맑아질 때까지 놓아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천금목 속칭 북나무이고요. 구황의 부기를 없애는데 신기한 효험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굶어서 생긴 부종 이런 걸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찰 볏짚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푹 무르게 달여 즙을 걷어낸다. 2. 찰 볏짚 다림즙에 천금목 껍질을 넣고 다시 팔팔 끓여식힌다. 3. 식힌 이의 즙을 항아리에 넣고 누룩가루를 짐작하여 넣고 섞는다. 4. 다음날 물두 말과 쌀한 대로 묽은 죽을 쑤어 3의 항아리에 담는다. 수에 익으면 맑아지고 맛이 감미롭다. 기장, 조, 피, 대소맥, 이맥, 귀리, 수수는 모두 단술과 더불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과 항아리가 필요하고요.